1, 2, 3, 4. Oh, yes. 오늘 앞에 나온 당신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1시에 생방송, 권웅의 미장원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있나면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저는 아침에 있나면은 먼저 CCM을 틉니다. CCM 틀면은 마음에 정화되죠. 왠지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항상 일어나자마자 CCM을 습관적으로 틀고 그 다음에 내 기도방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회사 가서도 먼저 CCM을 듣습니다. CCM 듣는 이유는 먼저 내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CCM 안 들으면은 왠지 그 오늘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M 듣는 분은 그래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M을 자주 듣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도 그 저녁에 또 자기 전에도 반드시 또 CCM을 자기 전에 틉니다. 틀어놓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귀한 분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틀어줄 텐데 사명이란 곡 아시죠? 동방현주 집사님의 사명을 듣고 그 곡이거든요. 오늘 그분 머리 봤더니 아주 머리가 이름 없는 머리를 하고 왔기에 그 이름 있는 머리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정신 없는 머리를 하고 왔는데 오늘은 동방현주님의 사명을 부르는데 좀 이렇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명 CCM 하나님의 찬양을 들어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 네. 이 음악 들으니까 굉장히 비장해지고 왠지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될 그 느낌, 결단해야 될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래 미용실에는 신나고 맹쾌하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너무 따라주니까 어떻게 오늘 인도할까 한번 걱정스럽게 합니다. 아무튼 이 곡을 지금 부르고 계신 우리 동방현주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처음 뵙는데 네. 정신없는 이름 없는 머리로 이렇게 왔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볼까요? 이름 없는 헤어스타일. 왜 이름 없다 하면은 네. 버시앞에 층이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층. 이런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머리가 옛날에 있었긴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층을 많이 안 내거든요. 요즘에는 좀 밑에가 무거우면서 층을 조금 내면서 좀 질감 처리로서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요즘에 이렇게 층을 많이 내는 시대는 아니죠. 이런 머리 없다는 게 아니고 이런 머리는 한때 뭐 지라신 머리, 한때는 거지 커트 막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했었죠. 어떻든 너무 거칠죠. 그래서 좀 더 어깨선 정도만 잘라서 한 이 정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잘라서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동방현주 집사님이 또 이제 삼배고 이 분야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하고 친하다 보니까 형 소리 들린다는 게 형, 형. 그러니까 누나 또는 언니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형, 형 그만큼 하니까 아마 이 머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머리를 좀 더 여성스럽, 도저히 형이란 말 안 나올 정도로 여성스럽다. 그러니까 한번 더 현주 씨? 그렇게 나올 정도로 머리를 예. 여성스러운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머리 자르는 시간에는 사실 안 걸려요. 대처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머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머리요? 저는 제가 출산이 늦었... 잠시만요. 먼저 꺼주시면 네. 제가 늦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역... 두 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는 10살 둘째가 5살 아이 낳고 머리 밑바닥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머리 밑바닥이요. 머리 밑바닥? 예. 뭔 말이죠? 그 두피. 아, 두피. 아, 네. 지금 머리 밑바닥이라고 하니까. 아, 예. 두피가 많이 아픈데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었어서 네. 그냥 머리를 잘 감고 머리를 짧게 해서 두피에 이제 무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자주 좀 짧게 사실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네. 짧게 관리를 했었던 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긴 머리였다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 좀 많이 잘라주세요. 그렇지만 긴 느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층을 많이 내서 이렇게 짧지만 가볍지만 긴 느낌을 낼 수 있게끔 이제 예, 단골 동네 미용실에서 예, 해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은 왜요? 정돈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아, 그 단골이에요? 아니면 단골 미용실 아니면 청남 미용실이세요? 아, 단골 미용실이요. 아, 단골 미용실.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좀 머리가 지금 좀 여기가 우리 이제 현주 자매님은 이 부분이 많이 죽어요. 네, 맞아요. 이게 죽으면 얼굴이 뭐예요, 더? 커보이죠? 여기가 네. 살아야 되고 여기가 더 얍상해지면은 반대로서 여기가 죽고 여기가 뭐요? 두툼하니까 나는 얼굴이 큽니다라고 이렇게 막 강조하는 스타일. 아, 네. 마음이 아픕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얼굴 이제 머리 자르다 보면 얼굴이 좀 작게 보인다. 예. 작게 보이는 이제 머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아마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사명을 해보니까. 네. 그 곡을 가사를 누가 쓴 겁니까? 아, 작곡자, 작사가는 따로 있고요. 아. 저는 이제 그 노래를 처음 부른 오리지널 싱어. 아. 처음 원조 가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까요? 아, 그렇구나. 네. 그 곡을 만들 때 그분의 뭐요? 왜 이 곡을 만들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가사가 알죠. 굉장히 이 보통 가사 아니거든요. 알죠. 당연히 알죠. 이분은 이권희 프로듀서라고 CCM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예, 프로듀서이시고 작곡가이시고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TV 방송을 보면서 막 이제 많이 통곡하면서
우셨던 때가 있었대요. 아. 근데 그 중에 환상으로 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을 적은 찬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보이셨대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서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저들을 위해서 아.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네.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울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네. 장면을 이렇게 기도 중에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아. 만들어진 찬양이 사명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연이란 게 거의 없다. 네. 뭐든 게 좀 그 이유가 있고 그런데 그 부르는 첫 곡 부르는 때 받아들일 때 아, 내 거다 곡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뭐 이거 내가 좀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인지 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찬양 사역을 2004년도에 네. 제 1집을 출시하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녹음 작업이나 이렇게 음반 작업하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 1집을 만들어주신 PD분한테 배워가면서 작업을 했던 게 전부예요. 그 1집 음반 때문에 우리 사명의 작곡가인 이건희 프로듀서를 만나게 됐고 제 음반 작업이 마친 후에 이건희 프로듀서께서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니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음반을 제작하는데 이 곡을 동방연주 자매님 목소리로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아 그냥 그런가 보구나. 아 이런 노래도 있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런 녹음 작업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클래식 음악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중앙대 음악대학 성악과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쪽에 상황들을 전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가지 않게 그분 음반 작업에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서 녹음을 했었고 사실은 그 이후에 그 노래를 녹음한 이후에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너 정말 이 노래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나는 너를 주었는데 너도 나에게 너를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셔서 한 3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이 곡 때문에? 네, 이 곡 때문에. 아, 진짜로? 그럼요. 그 노래 이 노래를 아니, 그러면 이 곡 말고 다른 곡 가지고도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 곡만. 네. 역시 대단한 곡이야. 네.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말만. 아니요. 예 이렇게 돼서 불렀던 찬양이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또 저의 목소리를 또 사용하셔서 하실 일들이 또 있으셨겠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준비하신 것대로 우리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순종을 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부탁을 받아서 불러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 가지 않게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명이 많이 알려지고. 그 곡을 이걸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불러서 순종해서 불러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게끔 하셨죠 하나님은. 예, 저는 그냥 불러드린 것 뿐이었는데 사실은 그 후부터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거고요. 사명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예, 저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저는 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13년째가 왔네요. 네. 이 곡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이 좀 많이 좀 변했지 않아요? 좀 거기 이게 네. 일반 성도가 너를 부르기에는 너무너무지 좀 버겁죠. 버겁죠. 네. 사실은 1차적으로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서원했던 분들이 삶을 살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서원함을 되찾아서 사역지로 나가셨다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는 늘 많이 듣고요. 또 현재 그 당시 사역지에 계신 분들이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근데 이 찬양 때문에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 길을 계속 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길이 확고한 길임을 확신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현지에, 사역지 현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고백을 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노래라서 잘 부르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거기.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사명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과거 사명과 지금 사명이 변했어요? 아니면 그 사명은 그대로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사명이? 지금 네. 사명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사명? 저는 찬양 사역자도 굉장히 평생 제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들 엄마로서 가정 사역을 굉장하게 제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줌마. 아이들의 어떤 엄마로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명자예요. 모든 엄마들은 사명자이죠. 아빠들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만약에 좀 나는 이런 부분에서 사역하면서 이것은 내가 남들한테 말해 줄게, 자신 있게 나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두 가지 하면서 내가 나처럼, 사역도 하면서 이것은 정말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교회 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한다. 있다면 힘들다, 힘들어 소리가 제 입에 좀 많이 습관처럼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엄마로서 가정에서도 제 일이 있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 가정 일이잖아요. 안 하면 티 확 나고 해도 별로 이렇게 수고로움을 인정을 못 받는 예,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를 겸하는 거는 물론 가족들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왔었던 건데 힘들어 소리가 너무 입에 많이 붙어 있었었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조급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졌었던 것.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 지금의 일상들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 느낌만으로 보기에는 너무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를 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힘든 것들도 어르신들 많이 얘기하죠. 아이들 크는 거 금방이다. 아이들 크는 거 금방이기 때문에 요때 같이 못 있으면 놓친다. 근데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많이 새겨 듣게 돼요. 아, 지혜롭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고 남편은 도시락 싸줘요? 네, 도시락. 대단하신 분이시네. 네, 저 조금 대단해요. 아니 남자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와이프한테 도시락을 싸주라 말을 하지? 본인 싸야 되지? 아, 그렇죠. 우리 남편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간이 나왔네. 예, 저희 남편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가장이에요. 와, 배짱 좋으신데 오늘. 예, 열심히 섬겨줘야죠. 우리 가정의 가장인데, 그렇죠. 예, 부모로서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산 교육이라는 거 많이 들어 아시죠? 예, 살아있는 교육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 내 살을 떼어 당신이 먹고 기운이 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한 번씩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불평 당연히 합니다. 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아하지 않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나 한번 쭉 댓글이요? 댓글 한번 난 머리 자르고 싶으니까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아, 어떤 예 댓글 주신 분들이 많네요. 와 반응 좋은 프로군요. 나에게도 사명이 된 노래예요 라고 댓글 주신 분 계시고요. 노래도 불러주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 성대 상태가 예. 자, 다음은 역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와 가정사역 사명자 예 가정사역 사명자입니다. 긴 머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자 게스트가 처음인가요 제가? 예 두 번째인가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노래죠. 그래도 가사 다 진짜 고백이 되고 싶어요라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가사대로 저도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자분, 아름답게 되실 것 같아요. 원장님의 요술손 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요술손이라고 하시네요. 또 자식에게 교육은 부부가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또 댓글 주신 분 계세요. 맞죠? 부부가 서로 굉장히 존중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거가 아이들한테는 최대의 독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많이 좀 이혼을 하잖아요. 그쵸. 가장 큰 이유가 네. 한 다섯 가지 꼽는다면 이유와 그 즉흥적으로 큰 이유와 아니 큰 이유와 그 원인 그러니까 원인까지 다섯 가지씩이나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길지 않고 뭐요? 짧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을 처음에 제가 섭외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얘기를 안 하셨는데 자 그럼 몇 가지 이유는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근데 나가 되어간다는 게 굉장한 핵심, 이기지? 예, 핵심인 것 같아요. 부부 간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것. 또 예, 한 번. 또 예, 두 번째. 저 사람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하고 갖고 싶은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소유하지 마라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섬김받고 싶은 게 있으면 저 사람에게 또 이렇게 그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섬겨주는 것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왜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회적 어떤 현상이라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변했다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 계속하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상당 난감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 교육이죠. 서양 교육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폐해적인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인데 나가 되어가는 포커스 이게 초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반복적인 하잖아 이렇게 좋은 말을 듣잖아요. 네. 사실 이 소리를 다 들어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면은 다시 뭐요? 내가 드러나고 배려 못하잖아요. 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점 전문가가 아닌데 네 시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시각을 예. 내 시각에서만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의 시각에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 입장에서 서로 계속 찌르기만 하는 거죠. 찌르기만. 네. 그럼 혹시 부부싸움 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하죠. 부부싸움 가장 큰 부부싸움에서 가장 주된 싸움이 뭐예요? 주제가. 주제요? 제가 말씀드린 주제예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면은 괜찮은데요. 네. 나 이렇게 힘들어. 당신은 왜 이걸 안 해줘? 나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이거 알아서 안 해줘? 이런 부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구나. 그렇죠. 가정 가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밖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센 분위기가 많죠. 그게 또 단점이라면
우리 한국 남자분들의 단점은 가사일 아이 양육하는 일은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뿌리 깊어요. 저는 그거는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네. 물론 여자분들이 가사일을 도맡아 해서 한다면 조금 달라지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네,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가사일은 여전히 여자의 몫이고 아이 돌보는 일도 여전히 여자의 몫이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평한 거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여자가 전부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자로서의 남자들이 너희들 결혼하면은 좀 이렇게 좀 해줘라라고 할 수 있다면은? 여자는 별거 이렇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예, 아내에게 바라는 거 큰 거 아닌 거를 몇 가지 제가 들어서 아는데 여자분들도 그냥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것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기 한번 돌려주고 빨래통에 빨래 한번 돌려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이들 같이 씻겨주고 그냥 일상의 일들이요. 일상의 일들을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나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고마워요. 그러면은 우리 예. 집사님 생각에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 부분은 참 잘한다, 잘하고 있다, 다섯 가지만. 다섯 가지요? 남편한테. 도시락 싸주고요. 네, 다 싸주고. 감사해요. 인사 잘해주고요. 아, 정말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아빠예요. 그래서 당신은 100점 남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200점 아빠예요. 라고 예 해줘요. 칭찬을 해주는 것. 예. 다섯 가지씩은 안 되는 것 같네요. 다섯 가지, 열 가지 정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난처할까 봐 다섯 가지는 나와야 돼. 제가 그렇게 많이 잘하는 게 없다는 걸 이번 통해서 알게 됐네요. 다섯 가지가 안 되는데요? 안 나와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는데? 예. 그럼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잘하는 다섯 가지. 제가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세상 모르고 자면 절대 제가 일어나기까지 깨우지 않아요. 아, 깨우지 않는 거? 안 깨우고 아이들을 다 봐줘요. 봐준 거. 예. 훌륭하시네. 예, 그리고 밥 차려줘 그런 말 안 해요? 밥 차려. 어쨌든 자고 있을 땐 절대 저를 깨워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지 않아요. 아,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겠죠? 예. 그게 가장 고마워하는 부분이고요. 네. 알아서 또 집안일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많이 네.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같이 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고 있고요. 네. 아이들 정말 재밌게 잘 놀아줘요. 정말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잘 재밌게. 놀아요. 예. 눈높이로. 예. 눈높이. 아이들이랑 잘 놀고. 본인도 행복하다는 뜻인데? 저는 좋아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네. 눈높이 놓으면 본인도 같이 행복하게. 그럼요. 잘 놀아주고요. 지치지 않고. 예, 가족들이 모이면 아이들이란 가족들이 가족들의 아이 우리 조카들이 전부 다 저희 남편하고 놀기를 원해요. 착하신 분구나. 씨가 착하네. 그리고 착해요. 예, 저희 남편이 착해요. 예. 화가 나서 좀 싸울 때도 있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서로 오래 가는 걸 힘들어하죠. 누가 먼저 타이를 누가 먼저 내가 잘못했어 누가 먼저 말해요? 8년 동안은 제가 먼저 늘 얘기했고요. 제가 먼저 늘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남편이 얘기할 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해요. 네. 그럼 남편이 이야기해요? 미안하다고? 예,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니까 하더라고요. 네. 예, 개인적인 참 우리 부부간의 일을 참 많이 얘기를 하네요. 요즘에 결혼을 안 하잖아요. 네. 결혼 안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을 안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뭐요? 맞아요. 많이 보여줘야지 성년들이. 맞아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멘토. 아, 나도 그렇죠. 저 가정처럼.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행복해 사는 가정,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강사들은 이론의 그런 강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그 강사가 방송에서 많이 네. 섭외해야 되는데 책 쓴 사람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아, 책 쓰신 분들 위주로? 책 쓴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하진 않다거든. 그럼 뭐냐? 아, 가정에서 정말로 이렇게 사랑 표현하고 눈높이를 놀아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하고 있고 그 남들이 주위 사람들이 아, 저 가정 참 행복해.
그런 가정을 반드시 찾아내서 네. 가정이 되게 행복하는구나. 저희 다음에 저희 남편이랑 한번 같이 출연할까요? 네, 어시오 한번. 네, 네 머리 한번 심한 곱슬인데 저희 남편이. 아, 괜찮습니다. 한번 케어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에 약간 좀 더 요구한 게 있다면 이 방송국한테 너무나 이 방송국이 똑똑한 사람 위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안 사람을 방송을 강사 키우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똑똑하는데 사실상 이 나라를 좋게 받은 자네. 똑똑이 절대로 이 나라를 좋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네. 똑똑한 나는 그 자체 말로 변화시켜서 똑똑하고 진실은 더 금상첨화인데. 맞아요. 두 가지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죠. 이 똑똑하면은 똑똑한 사람 듣기 힘들지 모르지만 교만해요. 가르치려고.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지혜는 들음으로써 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쳐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나는 더 아름답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듣는 사람, 부족하더라도 들으려는 사람들, 그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좀 부족하지만 세우면은 뭐가 이 젊은이들이 지혜고 뭐가 알 텐데 이 지금 이 매스컴에 있는 방송국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난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 가정을 뭐요? 계속 하고 아 결혼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예. 일단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우린 이렇게 예 보여드릴 수 있어요라고 할 정도는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가정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아 예 그럼요. 밝아진다 뜻은 그만큼 뭐요? 아 우리 가정은 행복해. 만약에 가정 이야기 하면은 짜증나면 뭐 인상했을 텐데 아 원장님 가정 이야기 하시면 실증나거든. 그럴 텐데 예. 가정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뭐요? 저는 좋아요. 하는지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가정 상상하면서 이야기 좋잖아요. 예,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댓글. 네. 행복한 가정 같아요. 남편 자랑 술술 하시네요. 예, 우리 남편이 예, 자랑할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손길이 섬세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 이게 권홍 토크의 묘미 함께 도와야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 칭찬의 말 좋아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아, 행복한 가정이네요. 또 강모연 머리 같아요. 커트 예뻐요. 오, 태양의 후예 에 나오는 분이군요. 아, 예쁜 분이던데 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참 행복하네요. 자, 행복 아, 방송 끝나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네. 커트 예뻐요. 벌써 화면으로 다 보고 계셔서 네 커트 너무 뿌네요. 네 예쁘네요를 뿌네요로 표시 표현을 하시는군요. 얼굴이 작아 보이세요. 와 원래 얼굴 작았어요. 아멘. 근데 아까 커트가 그 얼굴 크게 하는 커트였지. 네 얼굴은 작으신 분이에요. 네 얼굴은 작습니다. 네 아. 우리 지금 보이는 라디오라 현장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인기 있으신 우리 원장님이시네요. 제가 몰랐네요. 예. 이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머리도 만져주시고. 남편이 네.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네. 근데 사랑스러운데 벌써 좀 이렇게 보통 여자들은 더 좀 잘해줘야 되지 하면서도 바가지 긁는 경우가 나 있다 생각해요. 아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남편한테 뻔 남편이 어떤 마음 갖고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막 말을 뭐요? 함부로한 경우가 나는 우리 와이프 보면은 느껴요. 우리 와이프도 말을 놓고 뭐요? 알고 있죠. 있죠. 근데 그래서 좀 내가 보면은 거치면 더 내가 더 기분 좋고 좋을 텐데 하면서도 뭐요? 하게 되는 경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말을 단어를 쓰는 것서부터 문장을 쓰는 거 굉장히 부부간에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뭐 인격적인 모독이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적은 절대 없어요. 아 그래요? 절대 예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거기서부터 부부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말에서부터. 네 그런 적은 없는데 아. 요 타이밍에 내가 이제 말을 좀 쉬어야 되는데 말을 못 쉬는 거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것. 남자분들 따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근데 여자들은 따지는 거 됐다 좋아해요. 좋아요? 또 이게 앞뒤를 얘기해야 되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았고 뭐 이런 부분을 꼬치꼬치 얘기하는 걸 여자들은 여자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꼬치꼬치 그냥 세세하게 앞이니 뒤니 앞에가 기네 뭐 옆에가 짧으네 뭐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따지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타이밍에 제가 못 참고 계속 따지고 돌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것만 저는 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못 참아서 아니야 난 계속 얘기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달겨들면 이제 부부싸움이 커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희 신랑이 조금 조용히 해보래요. 조금 조용히 해보래요, 제발. 남편이 네. 좀 불쌍해요, 아마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한데요? 아 남편 안 불쌍해요? 네. 불쌍하시잖아요. 아 진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힘써.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보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아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참 좋아요. 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참아줬겠어요. 그런 이야기 해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아, 생각만. 생각은 하고 말을 그런 안 것들은 선생님한테 그런 그 것들은 말해주면 기가 막힐 텐데. 그럴까요? 오늘 가서 해봐야 되겠네요. 편지를 쓰면 더 좋고 한번 내가 내 마음을 썼거든 이렇게 그러면 남편 울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당신도 나 같은 나 만나서 정말 좋겠다. 당신도 나 만나서 진짜 행복하지? 예, 이런 생각을 혼자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남 그거는 남편 생각. 그러니까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방송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 남편 데리고 나올게요.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이 복음이 뭘까 하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란 것은 예수 믿으면은 이 가정이 뭐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게 복음이지 않을까. 그걸 보여주는 가정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줄레에 너무나 이렇게 상처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줄레에 그 모범이 되는 가정이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그런 가정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 가정이 깨져서 그 가운데에서 많이 아파하고 다친 아이들이 많은 지금 세대가 지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 교회에서 아이들의 상처나 가정에서 상처 입은 것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좀 치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모, 어버이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당장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아, 나아질 거라고 하시는 거?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가정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조금 우리가 바뀌는 부분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 보여주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지금 찬양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생각해요? 글쎄요. 얼만큼 어떻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실 분들을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만지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노래 잘해서 사역의 전반에 세워져서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삶이 있어요. 어렵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상황들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시고 노래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좀 음악 사역자들이 지금 어떻게 좀 같은 모임과 영성을 좀 그 같이 공유하지는 않죠? 그런 게 없죠? 아니요. 찬양사역자연합회, 또 네. 복음성가연합회 모임이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정기적으로 있고 네. 또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아. 예 모이죠. 당연히 아, 예 다 모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총체적인 게 모든 뭐 성경 뭐 교사분야에서 어떤 분은 높이는 목회자, 장로님 다 해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말씀과 기도를 양이 적다라는 게요. 그러니까 사역을 내가 만약 목사님 뭐 설교를 막 4시간 한다. 그러면 뭐요? 말씀은 뭐 한 8시간 읽고 설교는 4시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말씀과 그 기도가 뭐지? 굉장히 뭐요? 적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좀 더 아쉽다 그런 부분들에 그것들을 많이 이제 집회도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영성이란 것은.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렇게 좀 더 그 이 복음성 가시 하신 분들 또 그 좀 더는 그 영성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같이 밀박이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게 굉장히 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찬양사역자연합회에서도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예 수련회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일을 한 달에 한 번 참석해요? 아 저요? 아니 많은 분들이요? 후배들이. 그럼요 참석하고 아, 있죠. 안 오고 예. 뭐 혼내고 그러나요? 혼내진 않죠. 혼내지 않는데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예배를 사모하고 네. 예. 선후배님들 또 만나고 하는 자리 때문에 또 많이 오죠. 오시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서 참석은 거의 잘 못하지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또 참석하려고 그때만큼이라도 참석하려고 저는 또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 나는 그 가끔씩 그 힐송을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한 사람도 네. 있는데 보면서 야, 그 무대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무대. 아, 네. 야, 그 무대 같은데 우리나라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보험상 아, 좋죠. 그 가수들이 이렇게 뭐지? 그 연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곡지만 부르더라도 야, 그 야, 좀 더 돈을 벌어서 네. 야, 그런 거 하는 분들 한 완전 더. 예. 꼭 좀 해주세요. 아, 맞아. 그 꿈이, 아, 진짜로 이게 그런 무대 있잖아요. 너무 무대 음향 장치와 네. 그 조명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집회가 곡들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사역자들이 이렇게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 예, 또 이렇게 이 마음을 품은 분들이 동역해 주시면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네, 네.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아 정말 그것을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이 드리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일송이라는 그 콘서트 보면서 네. 야 저렇게 조명만 받쳐주고 저 해고 그 좀만 하면은 청년들은 많이 모여. 예예. 예. 그 아 보험성가도 이렇게 좋을 수 있겠구나. 예. 똑같은 거기라도 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그 방송 보면 너무 헌해. 조명이 너무 안 돼 있어. 그 부분은 네. 나도 기독교이지만은 기독교 방송 보고 찬양 부르면 오히려 도망가요. 아. 왜냐면 본다면은 보통 일반 그 텔레비에서는 좀 조명 뒤에 막 반짝반짝해지고 이렇게 그 노래 맞는 그 한데 네. 기독교 찬양 부르면 그냥 일반 강대상에다가 앞에서 정적으로 딱 부르는 모습 보면은 훌륭한 무대에 기획이 되시면 네. 예 저는 빼지 말아주세요. 아, 네, 한번 우리 네. 본부장 미장원 토크에 출연한 기념으로 저를 네. 빼시면 아니, 4명인데 예 삐질 것 같아요. 4명 그래서 네. 보면서 야 그런 것을 한번 정말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나서 네. 많은 사람들하고 사역자분들은 더더군다나 현실이니까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와 이야기를 한 시간 하는 동안 머리가
와, 네. 이게 여성스럽죠, 여자처럼. 아, 예, 형님 소리는 안 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네. 형님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그 친구 있으면 나 데리고 와야 돼. 야, 이 물어보면서 어떤 너는? 형님 소리가 나오니, 아, 예. 갑자기 이제 현주 씨? 네, 현주 자매님. 네, 좋은데요. 느낌 좋아요. 집사 다니고 뭐요? 예. 자매님. 혜민이. 네. 현주 집사 하긴 나이가 좀. 아, 자매랑 해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 네. 운동만 하면 되겠네요, 제가. 네. 운동만 하면 되겠어요. 아, 운동요? 잠깐만요. 아, 네. 카트는 다 끝났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네. 머리도 보면서 댓글 있나요 혹시?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와, 원장님 표정. 예, 저의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를 나누시니까 또 우리 원장님 표정도 행복하시다고요. 네, 저 변신했다고 댓글 써주셨어요. 그래요, 가벼워요. 네. 가벼우면서도 차분하고 아주 여성스럽게. 그렇죠,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예, 않고. 엄청 또 가벼워졌는데 형님 소리는 절대 안 하게 됐네요. 예, 이제 혹시 이제 파마 한다면은 네. 동네에서 파마 하더라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파마를 뭐요? 굵게 해주세요. 굵은 파마로. 굵은 그냥 이것은 컬이 안 나와야 돼요. 그냥 굵으면은 아. 알아서 지가 이렇게 컬이 나와요. 알아서 컬이 나와요. 디지털 펌을 디지털 펌. 굵게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굵으면 이게 안 나와도 그냥 뭐요? 머리 말리면 뭐? 그러니까 일반 펌하고 디지털 펌이 있어요. 일반 펌은 일반 펌은요. 이게 이 디지털 펌은 말리면 맛있어. 컬이 나와요. 아, 네네네. 딱 머리가 묻으면은 파마기가 없어요. 아. 근데 말리면 뭐요? 말릴수록 컬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이제 펌이고. 이제 반대가 이제 일반 펌인데 반드시 이제 우리 집사님은 반드시 이 뿌리를 좀 이렇게 네. 좀 살려주세요. 뿌리. 아니면 저 건홍에 이제 본사로 오면은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네. 와서 저렴하면서 잘해주니까. 본사 어딘지 제가 오늘 예, 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제 머리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권홍 예, 원장님께서 네. 회장에서 해주셔야 그쵸. 되겠는데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이제 조금 좀 길어지죠. 오늘 이제. 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예. 얼굴이 작게 보이잖아요. 작아. 중요해요. 얼굴이 아주 작아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혹시 이번에 뭐 올해 계획이나 어떤 네. 그런 것들? 올해 지금 5월 달에 뉴욕, 뉴저지 집회 투어가 있어서 준비 중인데 교회에서? 네, 교회 집회에 뭐 아시겠지만 청취자 이거 보시는 분들도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땅에서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남의 땅에서 산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도 이제 배워가는 입장인데 조금이나마 힘든 삶 속에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현장이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또 저의 목소리 부족한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덧입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투어 잘 마치고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포항에서 단독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섬겨주신 분이 계셔서 단독 콘서트 아주 성황리에 잘 맞춰졌는데 또 서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하게라도 또 우리 제가 STS 라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른숲에서도 공개 방송 진행할 텐데 또 그렇게 작게나마 조금 준비하는 모임의 그 음악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호응해 주시고 같이 찬양의 시간 또 이야기 나눈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과 가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좋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집사님 행사를 알려면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아, 어떤 행사를 하고 있구나. 예, 당연히 CTS 라디오 조이 또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니까 다들 우리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들은 소식 올려주시는 거 보시면은 가능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 그 페이지하고 제 담벼락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콘서트는 특별한 게 있다면은? 콘서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삶의 이야기,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직접 들으실 수 있고 나의 삶이 저분의 삶이 다 똑같구나. 아, 감사하다. 찬양으로 또 힘 얻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이번에 그 울산에서 포항? 포항. 포항에서 좋았던 점은 뭐
아, 이게 참 감동 깊었어라는 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호응해 주시고 동감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끼쳤다라는 것.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중간에 콘서트 중간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좋아서 못 나가서 문 앞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아 이게 그냥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그냥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었거든요. 저하고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 또 푸른 숲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또 권홍의 미장원 토크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 통해서 일상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지만 힐링하시겠네요.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것 그냥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길을 우리에게 좋은 길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렇습니다. 자, 네. 한번 앞에 뒤에 옆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워킹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네? 오늘 동방현주 모델의 앞에 뒤에 옆에 포즈를 한번 모델을 생각하면서 자, 한번. 앞에 앞에 그다음에 옆에 옆으로 또 뒤로 뒤로 좀, 그것은 로봇이고 먼저 좀 이렇게 멋있게 모델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아 제가 예 형님에서 탈피한 줄 얼마 안 돼서 자 앞에고요. 아 이렇게 봐 앞이가 아니라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모델처럼 이렇게 한번 삐딱하게 해줘. 삐딱하게요? 삐딱하게 자, 포즈를 취하기엔 제가 싸가지 없는 포즈 있잖아요. 싸가지 없는 포즈. 싸가지 없는 앞에. 이거 괜찮나요? 네. 이거 방송용으로 괜찮은 건가요? 자, 예 아름다운 이 우아한 포즈로 예 형님이 네. 하는 우아한 포즈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예. 이 표지를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뒤에는요? 뒤에 자 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타네요. 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포즈는 예. 몸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정말 낯서네요. 저는 예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 TV 이거 비주얼은 조금 어렵네요. 좀 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너무 마음에 들고 예 얼굴이 작아져서 부드러워져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악수하고. 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권홍 커트 미장원 토크 다 끝났습니다. 기분이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간에 CCM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CCM 들으면 마음이 뭐요? 평온해지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CCM 듣다 보면 괜히 막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CCM은 여러분들이 자주 시간일 때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쁜 생각이 안 들어요. CCM 틀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지 CCM 들으면서 내가 욕심부려야지 막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 가사 들으니까 막 나쁜 생각 들고 뭐 이상한 생각 드는 거지 CCM 틀면은 그 여러분들 영혼이 치유되니까 CCM을 달아주시고 또 기독교인들은 CCM 많이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기독교 문화가 좋아지니까 그 아시는 대중음악은 사실상 굉장히 좀 많이 좀 거식 전라도로 거식하니까 우리가 CCM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CD 뭐 같은 것도 많이 사주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권홍 토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를 떠납니다. 허주로 휴가 떠나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두 주 휴가를 떠납니다. 2주 쉬고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때도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생방송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권홍 미용실의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아무것도 없어도